아주뉴스 코퍼레이션과 홍콩 문화부가 공동 주최하는 2015 소비자 정책 포럼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스마트 소비자 시대 명암을 주제로 블랙 컨슈머 대응 전략과 감정 노동자 보호를 부재로 한 올해 포럼에는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정기로 기업소비자 전문가협회장,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 정부와 기업,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지금은 소비자가 시장의 변화를 이끄는 스마트 컨슈머 시대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스마트 소비자 시대의 명과 암을 조명하고 제도적인 대응책을 함께 보면 오늘 포럼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주권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며 감정은 소비 행태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지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소비자 정책 포럼은 소비자의 권익 향상과 주권 확립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되어왔으며 모바일 시대를 맞이하여 소비자의 역할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 소비자 정책 포럼의 역할도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기업 소비자 전문가협회는 각 기업의 CS 상담의 담당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실무협체로 그 누구보다도 감정노동자들의 고충을 함께 공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 단체와 소비자 단체 그리고 기업이 함께 감정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는 사실에 매우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소비자 주권 운동마저 블랙 컨슈머로 몰아가기도 하는데요. 제1세션은 블랙 컨슈머 대 소비자 주권, 무엇이 우선인가를 주제로 소비자의 정당 권리와 블랙 컨슈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알아봤습니다. 제2세션은 블랙 컨슈머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책을, 제3세션은 식품과 유통, 금융, 보험 등 각 분야의 블랙 컨슈머 사례와 콜센터 직원 등 이들을 상대하는 감정노동자 보호활동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제는 고객이 왕이 아니라 악의적인 고객은 이에 맞는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선의의 고객과 감정노동자, 기업이 모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